나 지금 남장한 거 맞아요? 네. 예? 아, 너무 이쁘잖아, 지금. 원래 그 짓고를 했었지요? 예, 잘 알죠, 잘 알죠. 제가 잘 알죠. 첫 등장부터 얼굴에 숯덤댕이 칠을 한 산 그지꼴로 나타나는 파격 변신했던 이현희 씨. 신분을 숨긴 채 천민으로 살다 최근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오빠이자 원수인 광해를 만나게 됐죠. 차승은 오빠 안녕하세요. 반가 반가. 제가 풀메를 했을 때도 우리 이현희 씨가 그지꼴 남장을 했을 때보다 덜 이뻐요. 미안합니다. 어, 날카로운 분석이네요. 아니에요. 약간 마지못해. 솔직해졌어. 지혜로운 여자.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공주잖아요. 아니 우리 정명공주는 언제 나와요? 한 20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. 아 그래요? 얼마 머지 않았네요. 나의 생각? 아, 연희 씨 생각. 공주복을 입고 싶긴 해요. 입으면 확 달라지니까. 예예 예, 맞아요. 자 어디 볼까? 어머나 단아다 예쁘다. 정명공주로 변신하는 그날 기다릴게요. 무이시한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능력자야. 일본어도 꽤 하더라고요. 그노 조센지 나의 실화나인데요. 안 난다요? 로쿠니 아야마리 모세지. 연희짱 대단해. 난다요. 유창하던데? 조금 배웠었어요. 아, 그래요? 대사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작가 선생님한테 미리 좀 짧게 써달라고. 청탁 아닌 부탁을? 너무 긴 대사 힘들다고 했죠. 남장 여자였던 이현희 씨는 지난주 한주환 씨에 의해 여자임이 밝혀지고 숨겨둔 여자? 이제 본격 3극 러브라인의 시작을 알렸는데요.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. 예? 혹시 우리 연희 씨는 어때요? 남자 볼 때 키 보세요? 저 예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저렇게 좀 안겨이고 싶고 그런. 왜냐면 여자라면 누구나 그렇죠. 예. 제가 안을 순 없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아 그렇기 때문에 전 더더욱 의아했던 게 지난번 제작 발표회 때 너무 높은 일을 신고 오셔가지고 우리 한주환 씨가 짐언니. 제가 차주환 씨를 신경 못 썼어요. 어 그랬구나. 예. 차수원 선배님이랑 이제 강준 씨랑 또 차 선배님이 또 계셨고 주환 씨한테 미안해요. 네.